떡국떡을 한번 씻어주세요. 냉동 보관한 떡은 물을 붓고 자연해동해주세요. 냉동떡을 그냥 끓이면 다 갈라져요. 소고기 채끝 등심도 물에 헹구어 줍니다. 가느다란 파는 골라서 쓸 곳이 있어요. 파뿌리만 잘라주세요. 파뿌리도 모아두기. 나머지 파는 파송송으로 썰어주세요. 떡국 고명에 쓰일 예정이에요. 부침용 단단한 두부를 1cm 간격으로 길게 자릅니다. 키친타올로 소고기 핏물을 제거해줍니다. 물기와 핏기가 더 이상 묻지 않을 만큼 눌러 닦습니다. 한입 사이즈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자른 소고기를 팬에 넣어 물을 자작하게 부어 20분 정도 끓입니다. 끓이는 중 팬이 졸았을 땐 물을 다시 추가해주세요. 달군 팬을 준비해 식용유를 두르고 두부를 올립니다. 센 불에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노릇하게 굽습니다. 구운 두부는 살짝 식힌 다음 깍둑썰기하여 마찬가지로 한입 사이즈로 자릅니다. 적당한 크기의 컨테이너에 두부를 담고 간장 3스푼과 물 1컵, 후추를 살짝 넣어주세요. 간이 배이게 한동안 담가둡니다. 그동안 예쁜 복주머니를 만들어 볼까 해요. 사각 유부주머니를 준비했습니다. 단밤 한두 개를 유부주머니 속에 넣습니다. 주머니를 봉하듯 모아준 후 가느다란 파로 꼼꼼히 메어주세요. 복주머니에 든 알밤처럼 알찬 새해를 맞으시라는 의미예요. 이렇게 하면 복주머니가 완성됩니다. 남은 유부주머니들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. 떡국떡은 맛있지만 한 해 안에 나이가 먹는 것은 슬프니까요. 떡국 위에 복주머니라도 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게요.
그리고 떡국은 나눠 먹다 보니 서로 좋은 에너지를 줄 것 같아요. 완성한 복주머니들은 가장 마지막에 쓰겠습니다. 끓이던 소고기 팬에 두부와 간 국물을 같이 부어주세요.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어 저어주세요. 15분간 끓여주시면 두부꾸미가 완성됩니다. 떡국떡도 그 사이 끓여야죠. 3-4인분 분량의 떡국떡에 물을 부어 끓입니다. 육수가 더 맛있으라고 파뿌리도 넣고 끓여봤어요. 서로 달라붙지 않게 중간중간 저어주시고요. 떡이 익으면 완성이에요. 파뿌리를 건져버리세요. 볼에 플레이팅합니다. 플레이팅하면 간장 티스푼과 취향껏 소금을 살짝 뿌리고 두부꾸미를 그 위에 한 국자 떠서 부어주세요. 두부꾸미 복떡국 완성! 복주머니가 좋으면 두 개 얹어 드세요. 새해엔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Mm-hmm.